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에 살자 청춘 이종아입니다. 2021년 4월 15일 화창한 목요일 오후입니다. 자, 오늘 찾아온 곳은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아주 깊은 산골 막장 하한미리가 되겠습니다. 자, 땅이 넓고 가격이 저렴하고 주변이 청정하고 한적하고 조용한 곳, 자, 계곡이 흐르고 있는 깊은 산골에 자리하고 있는 아주 저렴한 귀산 귀농 귀촌용지 물건 추천 매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과 농림 지역이 반반씩 혼재되어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고요. 자, 전이 두 필지, 세 필지는 임야로 되어 있는데 총 다섯 필지, 16,368제곱미터. 자, 5,000평에서 약간 모자라는 그런 토지가 되겠는데요. 자, 본 매물의 특징은 사면이 평창 군유림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곳이고요. 마을에서 1km 정도 이격되어 있는 깊은 산골 막장에 자리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토지 아래쪽으로는 7수 맑은 계곡이 흐르고 있고 저 앞에는 3m 콘크리트 포장 도로가 바로 근접해 있습니다. 자, 매도인분께서 오랜 기간 농사를 지으면서 경작을 해왔던 그런 토지가 되겠는데, 아, 지금은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이제는 토지를 정리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아, 매매가 최초 2억 원에 내놓았던 그런 물건인데요. 오늘 확정가로 해서 가격 조정 파격적으로 해서 자, 1억 4천만 원 정찰가로 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평당 따져보면 단가가 3만원대 이하로 아주 저렴한 물건인데, 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부분, 아, 지적상 밭의 면적은 약 1,000여 평 정도인데 실제 경작하는 농지는 2,000평 가까이 아주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던 그런 땅이 되겠고요. 더 좋은 것은, 자, 매노인분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엄나무입니다. 엄나무가 경계로에서 수북하게 이렇게 가득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저쪽으로는 두릅나무가 많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군데군데 요소요소 또 참나무를 비롯해서 참나물 그리고 이게 무슨 나물이죠? 예, 참나무가 아니고요. 참나물, 취나물 뭐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산나물들을 가득하게 현재 토지 내에 심어놓고, 자, 경계 이쪽으로 해서 파란 망을 씌워서 경계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자, 현황상은 두 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계곡을 지나서 저 위쪽으로 1,000여 평의 농지가 또 따로 있고요. 자, 귀농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산 속에 조용히 오셔서 나홀로 사시면서 평화롭게 산중 생활을 계획하셨던 분들에게 아주 좋은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평당 따져보면 농지 두 필지 값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임야가 세 필지, 4,000평까지 또 있고요. 또 군유림이 있기 때문에 넓게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두릅이 많이 심어져 있는데요. 지금 꼭지에서 파릇파릇 이렇게 두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두릅을 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두릅도 경계로 많이 이렇게 심어 놓으셨고요. 이제 쓴바귀를 비롯해 가지고 뭔가 산나물들이 가득 밭에 이렇게 있고 매년 경작을 해왔던 그런 농지입니다. 아, 제가 지금 짐벌을 가져오지 않아서 손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화면이 많이 흔들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현황 도로길을 따라서 저 계곡 위쪽에 있는 땅으로 지금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이곳까지 전기는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 토지 아래쪽으로 맑은 계곡이 또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아, 매도인께서 아주 오랜 기간 애지중지 정성으로 농사를 지어왔던 문전 옥답인데, 연세가 있으셔서 더 이상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시기 때문에, 자, 매매를 저렴하게 하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아, 이쪽에 지금 보시면
자, 비닐하우스 시설도 조그맣게 좀 해놓으셨어요. 비닐은 벗겨져 있는 상태인데, 돌계단 위쪽으로 해서 넓게 구성이 된 부정형 사각형 형태의 이쪽 부분도 밭입니다. 자, 그리고 임야가 위아래쪽으로 해서 한 3,000평 가까이 있어요. 자, 파란 망으로 해서 경계 표시를 했고요. 예, 농사를 안 짓는 부분, 옛날에는 저 위쪽도 농사를 다 지으셨다고 하는데, 힘이 붙이셔가지고 지금 안 짓는 부분은 지금 아카시아 나무가 좀 수북히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능선 아래쪽까지 100m가 좁게 넘을 것 같은데요. 길게 되어진 이쪽 부분 농지입니다. 자, 현황이 넓어서 경계를 정확히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전화 주시면 지번 공개 받으시고 위성으로 그리고 지적도로 등기부등본도 직접 확인해 보신 후에 현장 답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 물건에 대한 현장 답사 전화번호 033-345-7770번, 033-345-7770번, 강원도 횡성 둔내에 위치하고 있는 청춘공인중개사무소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건이 좋든 좋지 않든 싸든 비싸든 간에 현장은 반드시 오셔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신 후에 계약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귀농하기 좋고요. 귀산용도 자연인 쉼터 용도로 산골 막장 토지 저렴한 물건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자연을 중개하는 남자 청춘 이종화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